권리금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통시장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을 연구하고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KTX 공사를 위해 논을 빌린 뒤 폐기물을 묻고 돌려줘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누리예산 문제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7개월 동안 이어진 갈등이 끝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의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는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오규성 씨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150제곱미터가량을 임대해 장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낡은 상가의 개보수 비용으로 1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오 씨는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법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대규모 전통시장의 경우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권리금 보장된다라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겠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건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정부에서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회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은 물론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잘 되는 가게들은 권리금을 시설비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된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전북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에서 빠진 전통시장은 모두 10곳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이 각각 2곳이고 남원과 진안은 1곳씩입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회를 설득해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의 구제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입법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 상가를 옮기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던 국회가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과일, 채소, 꽃 등을 연구하고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기관인 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전북 농생명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해 입주한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으로 과일과 채소, 꽃, 인삼, 약용작물 등을 육성하고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혁신도시 신청사 부지는 200만 제곱미터로 도시농업 온실과 과수연구동, 채소연구동 등 20여 개 건물을 갖췄습니다. 수원시설을 마감하고 이곳 전북 혁신도시에서 원예특작연구 미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7번째 이전기관입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가 초대 원장을 지낸 이래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 종자의 자급을 이루며 원예 품종 육성 체계를 갖췄고 시설하우스 기술을 보급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백색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전북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해 전북의 농생명 허브 육성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인류 품종 개발, 농업의 6차 산업화, ICT 융복합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등 새로운 원예특작연구 미래 100년을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을. 농촌진흥청에 이어 산하기관들이 차례로 입주하면서 농생명산업 허브를 향한 전북의 꿈도 점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지난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퇴한 뒤 총리 임명이 늦어져 총리실 안에 새만금 추진지원단을 신설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 앞두는 지난달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전담팀이 구성됐지만 이후 총리가 물러난 뒤 새만금 추진지원단 설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추진지원단을 신설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 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새만금에 태양광 투자를 잠정 중단한 OCI가 다른 업종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CI는 당초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0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 소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태양광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사업 투자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태양광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OCI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X 개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익산 낭산의 농민들은 혜택은커녕 KTX 공사를 위해 논을 빌려줬다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논에 폐기물을 묻은 채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앞둔 논 주변에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십여 개의 돌덩어리는 물론 폐타이어와 철근까지 온갖 폐기물이 수두룩합니다. 모두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알수 있었어요. 이런 놈 경기를 한 두어 개 짓어냈어요. 허리 다쳐갖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걸 빼내내고. 이 논에서는 KTX 공사를 맡은 한 건설사가 6년 동안 철길 상판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여러 농민들에게 빌려 사용한 뒤 지난해 말 복구 작업을 마치고 돌려줬지만 폐기물을 몰래 묻었다가 들통났습니다. 농사 준비를 위해 들어간 트랙터가 번번이 부서지자 농민들은 올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노탈이 칼날 끊어지고 만약에 물을 신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안기가 들어가서 못이 오면서 이안기가 고장나면 그걸 누가 책임져주나요? 얘기죠. 건설사 측은 복구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벌인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이제 건설사만 믿고 논을 빌려준 농민들이 폐기물 밭이된 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과수의 저온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조사 요령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저온 피해를 조사하고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전주 등 일부 과수단지에서는 최저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면서 수정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마이산과 부안 채석강 등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진안군과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과 협약식을 갖고 마이산과 라제통문, 채석강과 고창읍성 등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전국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누리예산 문제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최종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인데요. 7개월 이상 끌어온 누리예산 갈등이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뒤 전북교육청 입장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선택할 대안만 주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은 출구 전략을 마련하던 전북교육청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다시 가질 것이며 그때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 전북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최종 안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요구해온 관련 법령의 정비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전라북도도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등을 전출해 예산 숨통을 틔어줘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이 조율되고 각 기관의 수장들이 결단을 내리면 누리예산 문제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누리예산이 지원되면 앞으로 교육감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평등 부분들도 반드시 보장해서 한다면은 전북교육청하고 연대해서 추후에 충분히 싸울 의지가 있고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개월 이상 끌어온 전북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양근 서남대 관선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서남대 정성화 수순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양근 이사장은 구 재단 이사 가운데 한 명이 임시 이사회에 합류하고 재정 기여자 선정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명지병원이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관선이사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을 통해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간이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기계에서는 쉴새 없이 면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 삶아낸 면에 볶은 춘장을 얹으면 자장면 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배달에 나선 봉사들은 자장면이 식을까 봐 종종 걸음입니다. 할머니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자장면이 나오자 젓가락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둘둘 말아 입안에 넣자 노인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핍니다. 중국집하고 이름이 더 나요. 안 퍼져가지고. 그래요? 금방 돼가지고. 맛있어. 중국 음식점 사장을 포함해 10여 명의 자원봉사들은 12년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자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가 자장면을 만들기 위해 간편하게 씻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조리기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다 보니까 음식 봉사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봉사도 혼자 하지 않고 그냥 나눠서 같이 더불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어지는 자장 나눔에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 않지만 나눔이 주는 행복감에 멈추지 않고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즐겁게 드실 수도 있고 시설 같은 아이들 보육원 같은 데로 가서 네,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런 애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장면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이웃 사랑이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한 운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200여만 원을 오늘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북은행 임직원들은 성금 1,500만 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맡겼으며 원광대학교 네팔 유학생회는 학교 축제 기간에 200여만 원을 모금해 구호단체에 보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공예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9일까지 전라북도청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중 전통공예 교류전에는 명주시를 이용해 만든 중국 궁중 전통공예 작품 114점이 선보입니다. 또 전북에서는 전북전승 공예연구회 김종현 대한민국 명장 등 7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결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경우 버스업체에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동시에 결행 노선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정차와 승차 거부 등으로 버스 운전자가 1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버스 운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전주 덕진 연못에 배스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퇴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덕진 연못에 떼지어 다니는 배스 치어들이 눈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생태계 교란과 수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전북에서는 2천여 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전주시 효자동에 176가구, 7월에는 익산시 어항동에 1,200가구, 8월에는 전북혁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606가구 등 모두 2,098가구가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고 무주가 27.1도, 전주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았습니다. 밤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다시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